너 떡볶이 먹었니? 맛있게 먹었어? 그치, 맛있지. 그 5인분만 포장을 좀 해줘. 5인분만 그 양념 따로 떡 따로라고 하니까 해놓고 김치 담아놓고 이렇게 평가받을 때가 제일 사실 떨린데 제일 기분이 좋아요. 아이고, 안 드세요? 아, 예, 저는 괜찮아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아이고, 참. 드셔보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저 오늘 여기서 갑자기 또 짜장라면을 먹게 될 줄은 야, 진짜. 상상지도 못했던. 이것도? 잘 끓으셨다. 그죠? 입맛에 맞으세요? 네. 다행이다. 너무 맛있네요. 이것도 잘 먹고 기존에 먹던 짜장라면하고 또 완전히 달라. 왜 꼬들꼬들해요? 아이고. 저는 라면 중에는 짜장라면 제일 좋아하거든요. 저도요. 맛있어야 되는데. 이번에 담그신 거예요? 야, 진짜 초절정 고수의 그 면모를 느끼는 게 이렇게 짜지 않고 깊은 맛이 난다라는 거는 이건 맛있다. 근데 아주 지금 잘 익었고 슴슴하죠. 무도 삼삼해서 무도 상당히 좀 좋은 걸 써가지고 젓갈 많이 안 들어. 뭐 그냥 진짜 젓갈 많이 안 쓰신. 그냥 시원한. 그냥 시원한 스타일. 아주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하고. 파김치도 자극적이지 않으실 거예요. 드셔보시면. 김치가 김치만 먹어도 짜지가 않네요. 그죠? 밥 없이 먹어도 될 정도로 하나도 안 짜. 큰일 났네요. 아까 떡볶이도 많이 먹었네. 저 죄송한데 동치미 국물만 조금만 줘. 동치미 국물만. 딴 게 너무 먹고 싶어. 아 근데 라면도 너무 맛있게 드셨죠? 딱 좋죠, 오빠. 이거는 지금 꼬들꼬들해요. 그렇죠? 동치미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간 시원한 맛이에요. 동치미를 먹어봐. 좀 전에 먹었어요. 동치미. 오빠 안 드셨어요? 아니 그래도 좀 몇 숟가락 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다 먹었어? 네. 왜냐면 난 이거를 마셔야 되거든. 드셔. 여기 속이 뚫리게. 저 먹었어요, 진짜 괜찮아. 한 숟가락만. 좀 짭짤할 수 있어요. 하나도 안 짜요. 하나도 안 짜요. 진짜 동치미가 소화제잖아요. 그렇죠. 이거는 그냥 겨울 동치미 맛. 겨울에 엄마가 장독대에서 이렇게 꺼내오던 그런 동치미 느낌이 나서. 아무것도 안 들어가, 소금만 맞아요. 와, 근데 이거는 진짜. 동치미가 좀 지금 원래 물을 좀 희석해야 돼서. 여보세요? 시원한 맛으로. 너 작가 오늘 촬영 끝나고 김치 5인분만 싸달라고 부탁 좀. 김치 5인분만 싸달라고 부탁 좀. 온 김에 떡볶이 5인분, 김치 5인분. 너무 웃긴다. 진짜 잘 먹었다. 와, 배부르다. 그 정도로 맛있다라는 거죠. 진짜 싸줄 수 있는 거니까. 저희 집에도 김치가 있는데 그 정도로 맛있다. 감사합니다. 사실은 김치가 입맛에 맞으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
원래 준비를 해놨어. 왜? 선물. 아유 아유 아유. 뭐? 아니 이거는 총각김치인데. 난 아까 그래서 이거 여러 네, 많이는 아니고 이게 조금씩 제가. 아이고. 어머, 감사합니다. 가실 때. 어머, 포장도 되겠죠? 네, 이따가 드실, 가실 때 이렇게. 아이고, 저는 그냥 맛있다라고 표현하려고 한 건데. 아니, 어떻게 포장도 이렇게 예쁘게 해요? 네, 가끔 이렇게 해서 포장을 좀 해요. 양은 많지 않은데 그냥 예, 라면에다, 짜장라면에다 아유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유. 아유, 별 말씀. 아이고, 우리 누나 감사합니다, 누나. 우리 누나, 아유.